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서 평택 출신 김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울 인구의 1.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경기도는 2022년 처음으로 자연 증가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경기도의 인구 정책이 저출생 대책에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생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학대 출산율은 0.78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기획재정위원회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고 두 번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학계 출산율이 1995년 최저점인 1.25명에서 2015년 최고점 1.59명으로 0.44명 올리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라도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육아정책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혼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와 처한 환경과 결혼 출산에 대한 문화는 다르지만 정책의 주안점은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 지원, 주거 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는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본 국외연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현 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들어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입니까? 이미 인구정책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지사님께서 역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기회소득 시리즈에는 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출산의 기회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친모가 여가 두 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든 창극으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이야기한 저 자식 또한 부끄러울 만큼 충격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실효성 없는 일부 정책은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제한드립니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의 기회를 주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부모에게나 행복한 양육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 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밑그림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이밤 5분 만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